골프인데? 잠시만요. 어떻게 하죠? 잠시만요. 아,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네. 엄마가 볼 텐데? 세계에서 김범룡, 서진필 결승 진출! 두 번째 대결, 김미연, 최홍만 대 나건필, 원준희. 자, 이번 대결, 아, 일단 아, 굉장히 크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예, 네. 그냥 전봇대 같은 분이에요. 예, 예. 김미연, 최홍만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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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만 씨는 도전천국 첫 출연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근데 워낙에 흥이 많아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춤추는 거 좋아하죠. 춤추는 거요? 네, 노래는 자신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음치예요, 음치. 근데 누구한테 음치 타령을 하고 있어요, 김미연 씨. 고 음치, 저음 음치. 이제 보통 음반제가 들어오는지 안 해요? 절대 안 해, 절대. 아, 음반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홍만 씨가 세계 챔피언이지만 네, 약간 맞아요. 여성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양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이 딱 고양이야. 맞아요. 그 캐릭터로. 저희가 사진으로 뽑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네. 어, 내 방보다 이뻐.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여자분의 집이 아닙니다. 뭐야? 이게 레알로 최홍만 선수의 집이에요. 덩치는 되게 산만하잖아요. 근데 되게 소심하고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요. 맞아. 피부가 진짜 좋아요. 피부 그쵸. 관리를 매일 해요, 매일. 저 화장한 거 아니에요? 화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피부예요? 예, 비비 좀 발랐어요. 아, 저 최홍만 씨. 뭐 무서운 게 뭐 있어요, 혹시? 저는 산낙지, 뭐 멍게 뭐 이런 거 참 못 먹어요. 어머, 되게 무서워요. 아, 우리가 볼 땐 산낙지가 무서워할 것 같은데. 전 죽어도 못 먹어요. 여기, 죽어도. 우리가 볼 땐 산낙지가 최홍만 씨를 보자마자 죽은 척할 것 같은데. 벌레는, 벌레는. 어우, 보기만 해도 막 잠을 못 자요. 저기 죄송한데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는 게 현역 저기 파이터 생활은 은퇴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 은퇴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년에 복귀합니다. 오! 저 요새 못 만들고 있어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준이 나건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원준이 씨. 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원준이 씨의 가장 히트곡은 사랑은 유리 같은 거. 진짜요? 다들 아시겠지만 또 현민 씨 며느리예요. 아, 그래서 이제 진짜요? 갑자기 막 활동하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시는 바람에 네. 어 뭐지 했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떠나게 된 거죠. 네.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돌이켜 보건대 네.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글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조금 후회되시는구나. 그때 왜 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슬럼프 뭐 이럴 때. 그럴 때 갑자기 떠났어요? 네, 그때 딱 만나가지고 떠난 거. 아, 어쨌든 다시 잘 돌아왔고 아, 예, 예. 여전히 이쁘시니까. 몸매 예. 훌륭하시고요. 그러니까. 예. 아,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든든한 지원군은 이제 나건필 씨라는 분인데 이분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숨어서 가수 숨은 가수 찾는 프로그램 그 거기서 이제 김건모 씨 모창으로 대박이 난 분이에요. 그럼 일단 김건모 씨 모창을 살짝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초라해. 대박이야. 이 정도네요. 이 정도네요. 그럼 어떻게 뭐 우리 원준이 누님의 노래 가지고 네. 몇 분이 같이 뭐 부를 오. 수 있는 그런 네. 먼저 김건모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걸 조영남 이제 깨어지는 사랑의 조각들은 박상민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조영필 상처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희미해질 뿐이에요 바운스 바운스 망설였죠 나건필! 파이팅 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최홍만, 김미연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